소통 이렇게 아, 걱정거리가 자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커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하고 거의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엄마 아빠는 거실에 있으면 좀 같이 대화를 안 하더라도 뉴스라도 보고 뭐 드라마라도 보고 옆에서 스마트폰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스스로 나오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어렵지 않을까. 난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통의 문제는 앞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잘 되시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적어도 한 30년, 20몇 년 차이가 나는 자녀들하고의 소통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자이면서 ROTC 출신이에요. 군 장교 출신이면서 경상도 출신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아들이 둘인데 지금 36, 35인데 제가 하는 말은 평상시에 하는 말로 해도 가족들이 전부 명령형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10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거의 한 5년 이상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오늘 아주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특히나 자녀들은 둘째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조차 아내가 명령형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모든 경우에 저는 질문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자가 아니고 뭐 먹지? 하고 항상 끝에 물음표를 달았어요. 물음표. 그걸 한 1년 정도 했더니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이 SNS, 스마트폰 이런 쪽의 전문가인데요.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따라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그 카톡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도 활용을 해서 자녀들과 부지런히 교감을 하십시오. 특히 말로 꼭 안 해도 거기 보면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이모티콘. 그리고 이모티콘은 또 선물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시면서 특히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는 방법을 해보시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소통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가서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왜 이래? 어디 가서 강의만 듣고 오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는 어떡하죠? 반응이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예. 그 반응을 이기셔야 돼요. 그 반응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자녀들이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끈기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신혜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듣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녀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야, 거실에 포켓몬 나왔다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모르세요? 예. 지금 그 선생님이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SNS를 방에 들어가서 하면 문자로 거실에 포켓몬 나왔다고 하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세대는 그들이 쓰는 방식을 나도 쓸 수 있어야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제가 사용을 해야 친숙함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죠. 그러니까 연애 아마 지금 20대 후반이면은
그 이성 교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머니도 20대 후반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도입해서 연애 이야기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포켓몬고를 해서 아이와 몇 마리를 잡았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대화가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성공 사례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제. 근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엄마랑 애착관계가 아주 심해요. 저는 늘 소외돼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요. 왜냐면 제 핸드폰으로 포켓몬고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혹시 몇 가지만 좀 덧붙여 볼게요. 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어른이 될수록 경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듣긴 들어요. 우리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세팅돼 있어. 할 말이. 이게 자녀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취조식 질문을 합니다. 밥은 먹었니? 그건 했어? 언제 할 거야? 취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또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좋은 얘기 주셨죠? 같은 언어를 써라라는 부분인데 질문 들어볼게요. 남자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분이 문자가 옵니다. 상황은 언제였냐면요, 회의 중에, 급한 회의 중에 문자가 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자, 뭐라고 문자 보내시겠습니까? 회의 중. 100%죠. 이따 할게. 100%죠. 회의 중이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면은요 단절이 안 되는데 아주 한 끗 차이를 우리가 못 따라가는 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멀어지게 느낀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